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중국 드디어 호주산 석탄 수입 재개, 그 의의는 카자흐스탄에서도 석탄 구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중국의 전력난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죠. 광둥성 지역에서는 어떤 지역에서는 일주일에 하루만 전력을 공급하고, 그리고 저장성 부분에서는 일주일에 이틀만 전력을 공급한다. 그리고 광둥성 일부 지역에서는 지금 공장용, 말하자면 산업용 전기에 대해서 피크타임 시간에 25% 전력 가격을 올리겠다라는 이런 소식까지 나오고 있을 만큼 중국의 전력난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금 미중 갈등 속에서 미국 편에선 호주를 보복하기 위해서 중국은 호주산 석탄 수입을 막았지만 중국 내 석탄 부족 사태가 이제 심각해지자 중국 수입 업자들을 중심으로 호주산 석탄을 수입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4일날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에 석탄 부족으로 발전소 운영이 중단되고 대규모 전력난으로 이어지자 사면 초과 상황에 빠진 중국이 호주, 특히 그 뒤에 있는 미국에 굴복했다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봐야 돼요. 드디어 수입된 호주산 석탄, 그 의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30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국영 에너지 업체들에게 석탄, 석유 확보에 사력을 다할 것을 지시를 합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석탄과 석유를 확보하라는 지시였죠. 겨울철 전력난을 용납할 수 없다는 의사도 드러냈습니다. 중국 전력난의 주요 원인의 하나로 거론되었던 것이 호주산 석탄 수입 금지였는데요. 드디어 중국 정부가 국영 기업이 아닌 수입업자를 중심으로 호주산 석탄을 수입하고 하역의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에 의하면 지난달 말부터 중국의 주요 항구에서는 바다에 대기 중이었던 호주 화물선에서 석탄을 하역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것은 이겁니다. 지난달 말부터요. 지난달 말부터 이게 시작이 됐는데 중국의 주요 항구에서 바다에 대기 중이었던 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호주의 석탄 공급이 언제부터 중단이 됐냐? 벌써 1년이 넘은 상황이에요. 벌써 1년이 넘은 이야기인데, 지금 지난달 말부터 중국의 주요 항구에서 바다에 대기 중이었던 이에요. 이것을 다시 말하면, 호주에서 보통 하역을 해서 물건을 실어서 지금 중국까지 오는 시간이 보통 15일에서 많으면 20일까지 걸리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들어왔다라는 것은, 그것도 지난달 말에, 지난달 말에 들어왔다라는 것은 이미 그 15일이나 20일, 적어도 한달 전에는 주문이 들어갔다라는 말과 이게 일목상통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달 말이라고 말을 한다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지금 호주의 전력난이 불거지기 시작했던 그 시기보다 더 일찍 주문이 들어갔다라는 그런 의미가 된다라는 것이죠. 국제 선박 중개회사 브레마 ACM의 닉 리스틱 화물 책임자는 무려 호주산 석탄 45만 톤이 하역되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굉장한 양이 이번에 수입이 된 것이 보인다라는 거죠. 겉으로는 이미 수입을 진행을 하고 있었던 중국이, 겉으로는 우리는 죽겠어라고 지금 발표가 나오고 있었다는 거죠. 완전히 세계를 속이고 있고, 이것 때문에 세계가 뭐 인플레이션으로 들썩들썩거리고 있고, 이러한 상황이 지금 나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에너지 컨설팅 업체 케이플로도 전력난의 소식이 들려오는 지난달에 선박 5척에서 호주산 석탄 38만 3천 톤이 하역되었다고 파이낸셜 타임즈는 전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지난달에 라는 말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죠. 이미 지난달에 선박 5척에서 호주산 석탄 38만 3천 톤이 하역이 되었다. 다시 말하면 8월 달부터 이미 진행하고 준비되었던 이것이 이제 호주산 석탄이 부족하다, 막 석탄이 부족하다 이러한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너희들은 목숨을 다해서 석유와 석탄을 구매를 반드시 해야 된다. 세계적으로는 들썩들썩거리면서 지금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인플레이션이 있느냐 없느냐, 물건이 만들어지냐 안 만들어지냐 그러면서 이미 물건 가격은 오를 만큼 올라가 있고 이러한 상황까지 중국은 만들었다라는 내용이죠. 현지 무역업자들도 중국 당국이 통관을 허락한다라는 신호를 보낸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중국은 국영 에너지 기업과 제철소에 호주산 석탄 수입을 중단하라고 명령을 하게 되죠. 세계 최대의 석탄 수출국인 호주에 대한 무역 보복이었죠.
당시 호주는 이 조치로 인해서 약 39억 달러, 한국 돈으로 4조 6,352억 원의 손실을 입습니다. 호주산 석탄 수입이 금지되고 시진핑 국가주석의 친환경 탈탄소, 저탄소, 다시 말하면 탈탄소 정책이 겹치면서 중국에서는 석탄 부족 사태가 벌어지고 있죠. 특히 중국의 동북 삼성에서는 전력난으로 인해서 일부 지역에서는 공장 가동의 중단, 그리고 더불어 가정용 전기 공급도 제한되고 있습니다. 동북 삼성과 같은 경우는 이전 영상 몇 번 올린 것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면, 동북 삼성은 지금 풍력발전소의 그 의존도가 좀 다른 지역보다 높습니다. 한 18% 정도 되는데요. 지금 그런데 동북 삼성 지역은 원래 바람이 많이 불었던 지역인데 바람이 약하게 불기 시작을 해요. 약하게 불면 전력이 안 만들어집니다. 전력이 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그 가정용 전기 공급까지 제한할 정도로 지금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된 것이죠. 지린성 등 중국 각 지방 정부는 인도네시아, 러시아, 몽골, 카자흐스탄 등에서 석탄을 확보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코로나19 백신의 보급으로 경제가 회복세, 그러니까 글로벌 경제가 회복세에 접어들며 세계적으로 석탄 수요가 늘면서, 특히 아시아 쪽을 중심으로 말이죠. 늘면서 가격도 폭등해 수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보고 싶은 나라가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KF21이죠. KFX 사업. 우리나라가 그 전투기 사업이죠. 전투기 사업과 지금 연관되어 있는 나라. 그리고 러시아. 러시아는 지금 미국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기에 미군을 주둔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야기하고 있는 나라. 그리고 몽골 같은 경우는 미국과 굉장히 친해져 가고 있는 나라. 그리고 카자흐스탄도 러시아의 영향력으로 지금 빠져 있는 나라죠.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인도네시아, 러시아, 몽골, 카자흐스탄, 특히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친중에 좀 가까웠지만 이제는 친미 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 그래서 한국에서 왜 그들을 무리해서라도 끄집어 당겨서 전투기 사업을 계속 진행을 하려고 하느냐, 이것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미국의 큰 그림 안에 우리가 끼어들어가면서 이것을 하는데 프랑스에 뺏기지 않고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그들을 친중이 아닌 친미 쪽으로 돌리려고 하는 방안에서 이것을 같이 끄집어 당기고 있다라는 그런 측면, 이것은 제가 다시 분석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이러한 그 전체적인 이 네 나라 자체가 친미 쪽으로 가고 있는 나라, 친미 쪽으로 갖고 있는 이 나라에서 석탄을 확보를 안 한 것이 아니라, 못 한 것이 아니라 안 했던 거죠. 안 했는데 이게 이제는 급해지니까 이러한 곳에서 석탄을 구입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라는 말이 나와요.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의 호주산 석탄 수입 재개는 호주, 특히 그 배후에 있는 미국의 백기를 든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석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호주산 석탄에 대해서 계속 수입할 것이냐,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수입할 것이냐 라는 그런 측면까지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된다면 이 상황은 계속 지켜봐야 된다 라는 것까지 우리가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카자흐스탄에서도 석탄의 수입을 하는데요. 특히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정학적 위치를 생각을 해야 돼요.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에 있는 나라이죠. 중앙아시아에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접근을 하려면 두 가지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물건을 배출할 때 첫 번째, 항공 안 돼요. 너무 무거워서 안 되고, 두 번째, 철도. 철도의 운송비는 예상외로 비쌉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하나가 더 있죠. 해양을 통해서 이 석탄을 저장성까지 운반하는 거예요. 여기서 저장성에서 샀는데, 저장성, 만약 신장 지역에서 이 카자흐스탄의 석탄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 카자흐스탄의 석탄이 필요한 데가 지금의 저장성인데, 저장성으로 만약 움직이려고 한다면, 이 카라치, 말하자면 파키스탄의 카라치를 통해서 이 물건이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이 카라치에서 지금 카자흐스탄 지역까지 이 철도를 이용해서, 아니면 뭐 다른 것을 이용해서 운반을 하겠죠. 운반을 한 다음에, 화물을 통해서 운반을 한 다음에 이 배를 통해서 한꺼번에 수송하는 이 방법을 쓸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중국이 석탄 구입에 혈안이 돼 있죠. 그들은 석탄, 지금 중국의 전력난은 인재예요. 일부러 만들어낸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또 지금 이렇게 빨리 움직여서 석탄을 구매하고 접수하고 이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면 중국은 이미 이전에
이 석탄 구입에 대해서 힘을 쏟을 수 있는 역량이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석탄 가격의 상승은 제가 보기에는 미국이 중간에 농간을 부린 것은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이 다른 나라에서 석탄을 수입을 하려고 해도 이 여러 가지 사건, 특히 남아공이나 콜롬비아 이러한 지역에서 석탄을 수입을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당연히 백삭시 들어가죠. 백삭시 뭐한 두세 배 이상 들어가죠. 그런데 이것을 능가할 만한 석탄의 수율이나 아니면 화력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렇게 되지 않고 석탄의 질은 오스트레일리아 말하자면 호주의 석탄의 질이 좀 좋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이 바로 옆에 지역인 몽골이나 아니면 러시아, 시베리아 지방이죠. 러시아나 아니면 카자흐스탄, 뭐 우즈베키스탄 이런 데서 구매를 할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들어왔다는 거죠. 그 가장 큰 이유는 미국하고 가까워져가는 이 중앙아시아나 지금 이러한 지역이죠. 이러한 것들 때문에 그래요. 지금 러시아 자체가 지금 미국하고 점점 더 가까워져 가고 있기 때문에 중앙아시아의 영향력이 높은 지금 러시아가 지금 바뀌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의 제품을 수입하기 어려웠는데 드디어 카자흐스탄의 제품을 수입을 한다라는 내용이죠. 국영 기업인 저장 에너지 그룹이 석탄 자원 확보를 위해서 카자흐스탄으로부터 13만 6천 톤에 달하는 석탄을 구매한다고 중국의 신화닷컴이 5일날 보도를 했습니다. 중국 동부에 위치한 저장성은 올해 들어 경제 회복세가 빨라지면서 석탄의 사용량이 증가를 했고, 저장 에너지 그룹의 발전용 석탄 재고량도 급증했죠. 재고량이 급감했습니다. 급감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그 백신의 확보 전쟁, 그리고 이것의 영역의 확장을 통해서 이제 안정화가 되거든요. 안정화가 되면서 전 세계 경제가 점점 더 살아나는 분위기입니다. 이 살아나는 분위기에서 이제 소비가 늘어가게 되죠. 그런데 이 소비가 늘어났는데 이 소비가 주문이 어디에 들어갔냐? 중국에 들어가요. 특히 저장성과 같은 경우는 의류에 특화된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의류에 대해서 그리고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 특화된 기업들이 많은데 이곳에 대해서 주문량이 상당하다라는 거죠. 이 상당하기 때문에 이것은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도 어떤 게 필요하냐? 전력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 전력이 지금 빠르게 소진이 되어 갔다라는 거죠. 특히 저장과 같은 경우는 시장이 있으면 저장 상인이 있고 시장이 없으면 저장 상인이 만든다라고 말이 있을 정도로 중국에서 제일 장사를 잘하기로 유명한 지역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저장성 특화 산업단지라고 지금 적어져 있는데 여기서 유명한 지역이 이유 시장 있는 이유 그리고 지금 항저우 여기가 제일 큰 도시예요. 그리고 저번에 영상에서 진화시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렸죠. 여기는 그 의류 제품들이 많이 만들어지는데 그때 영상을 올려드리면서 의류를 만드는데 뭐 지금 물감을 들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 지금 전력이 끊어지게 되면 모든 제품들을 폐기 처분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식으로 제가 얘기를 올려드린 적이 있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여기와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이틀. 이틀이라고 그래도 24시간 다 돌리는 것도 아니고 한 6, 7시간 이렇게 돌리는 시간에 밤새서 일하는 이러한 상황까지 하게 되는 아주 어려운 상황에 지금 빠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장성 특화 산업단지를 보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항저우 지방의 뭐 전자가 대표적이고 지금 의약도 마찬가지고요. 진화 같은 경우는 의류, 그리고 샤오싱 경방직, 닝보 조선소 우리가 저번에 한번 들었죠. 닝보 조선소, 삼성중공업의 닝보 조선소가 폐쇄되었다. 라고 말을 하면서 여기서 조선이 있었는데 조선의 이빨이 싹 빠져나가는 지금 현 상황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우산의 업, 그리고 타이저우의 뭐 기계 자동차 공업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중국 저장성 위치가 중국의 동부에 위치해 있다. 그리고 그 위에가 상하이하고 가까운 지역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여기 저장성이라고 지금 그림이 딱 적어졌는데 여기 항저우, 후저우, 이 위에 상하이 이렇게 장수성하고 붙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경쟁력, 기업 경쟁력, 유통 경쟁력, 지역 경제력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돼요. 자, 이야기는 계속 들어가겠습니다. 현재 저장성은 일주일에 이틀만 전력이 공급될 정도로 전력난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죠. 이에 저장 에너지 그룹의 자회사인 푸싱 연료는 중국 본토 석탄 공급업체와 공급 협상을 하는 동시에 처음으로 여기서 보면 처음이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죠. 카자흐스탄에서
지금 석탄을 구매하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카자흐스탄과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얘기 드렸죠. 중앙아시아 지역이라고. 중앙아시아 지역이라면 내륙 지역입니다. 만약 이게 천연가스라면 파이프라인, 그리고 석유라고, 원유라 그래도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석탄은 그렇게 할수 없는 입장이죠. 파서 물건을 실어서 이렇게 배송을 해야 되는 이러한 입장. 이게 액체가 아니기 때문에, 고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푸싱 연료가 카자흐스탄으로부터 구매한 석탄은 해로, 말하자면 아까 말씀드렸죠. 파키스탄의 카라치를 통해서 나올 가능성이 큰데, 이쪽을 통해서 해로를 통해서 운송을 해서 운임료를 갖춘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구체적인 판매 가격은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죠. 카자흐스탄과 같은 경우는 석탄 자원 매장량은 1,767억 톤으로 세계 8위를 차지하지만, 판매하기가 그렇게 녹록지 않은 입장이죠. 그리고 카자흐스탄과 같은 경우는 석탄의 자원 매장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 카자흐스탄의 이 지금 가상화폐 발굴을 위한 업체들이 많이 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많은 석탄 자원을 통해서 지금 전력이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이 가격이 싸요. 가격이 싸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가고 있다라는 측면. 그리고 저번에 영상을 올려드린 것을 보면 지금 가상화폐 시장에서 중국은 배척을 하기 때문에 지금 카자흐스탄 쪽으로 많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말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서 푸싱 연료와 같은 경우는 지난해 6월달, 7월달 처음으로 미국 발전용 석탄 13만 톤을 구매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것은 시기예요. 시기와 어떤 나라에서 샀느냐라는 내용이죠. 시기는 6월과 7월이라는 거예요. 6월과 7월이라는 것은 중국에서 석탄의 양이 점차적으로 고갈되고 있는 시기였습니다. 고갈되고 있는 시기에 어디서 샀느냐? 미국에서 샀다. 네, 미국에서 결국 샀습니다. 미국에서 석탄 13만 톤을 구매를 했다라는 내용이죠. 미국 석탄도 굉장히 좋은 편에 속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내용이 이겁니다. 지금 현재 말이 뚝 떨어지자마자 호주산 석탄은 이미 중국 영내에 들어와 있고, 중국 영내에 이미 들어와 있고, 그리고 카자흐스탄에서도 말이 떨어지자마자 구매를 하고, 미국에서도 구매를 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의 전력난이 정말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느냐, 아니면 인재느냐라고 이것을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번 호주의 중국의 호주산 석탄 수입과 카자흐스탄 석탄 수입의 상황을 보면서 중국에서 전력난이 왜 일어났을까라고 의문이 든다라는 거죠. 특별히 호주산 석탄 수입을 하지 않더라도 의지만 있다면 카자흐스탄이나 아니면 중앙아시아에서의 석탄 수입이 가능하고, 러시아나 몽골에서의 석탄 수입이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지 않았죠. 현재 상황으로서 보면 중국에서 전력난이 일어날 이유가 전혀 없었다라는 거죠. 그들이 의지만 가졌으면 모두 다 어디서든지 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석탄의 가격의 상승으로 수익성이 떨어져서 석탄이 수입하지 않는 것을 인정을 하지만, 중국의 산업을 망가뜨려가면서까지 중국의 전력난을 발생시켜 전 세계를 인플레이션의 공포로 몰아가는지는 다시 한번 중국이 가지고 있는 큰 그림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중국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이런 전력난을 발생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의지만 있으면 당장이라도 호주산이든지 아니면 카자흐스탄산이든지 러시아산, 몽골산, 인도네시아산, 심지어 미국산까지 구매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이죠. 지금 중국을 높이고자 하는 말은 아니에요. 높이고자 하는 말은 아니지만, 그들이 손해를 봐서라도 구매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큰 그림이 뭐냐? 우리가 이만큼 노력했으니,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든지 터치하지 마. Don't touch me. 절대로 터치하지 않고 우리가 갈길 가겠어. 너희들은 우리 어떤 것도 침범하지 마. 라는 이런 내용이죠. 그런데 세계적으로 볼때 중국은 망해야 될 나라 중에 하나예요. 망해야 될 나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지금 호주산 석탄을 사지 않는다고 했을 때 호주가 단번에 손해를 봤죠. 그 손해를 봤던 것이 미국의 어떤 조작, 여러 가지 조작이 있어요. 조작을 통해서 석탄의 가격이 오릅니다. 석탄의 가격이 오르고, 이 오른 가격으로 누구한테 파느냐? 그동안 미국에서 조금씩 공급을 해주었던 일본, 한국, 그리고 대만,
인도, 이 네 나라에 중점적으로 팔기 시작해요. 중점적으로. 중점적으로 팔기 시작을 하면서, 지금 보세요. 한국, 일본, 대만, 인도, 이 나라들은 지금 미국과 굉장히 연관성이 있는 나라에, 그들이 필요하지만, 미국에서 좀 판매하는 것을 좀 줄이고, 미국도 굉장히 수출하는 편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줄이고, 호주에게 영향력을 조금 넘겨줬던 이러한 상황까지 지금 나오고 있죠. 그래서 미국의 이득을 조금 줄이고 호주를 키워가는 이러한 상황까지 만들어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중국의 전력난을 통해서 경제학자들은 중국의 4분기 GDP의 성장률을 지금 예상치를 지금 하향 조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중국의 전력난이 호주산 그 석탄을 수입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다. 그리고 탈탄소 때문에 생긴 문제다. 탈탄소를 하기 때문에 중국에서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이 탈탄소를 하면서 이 탄소가 많이 배출되는 산업에 대해서 중국 내에서 퇴출시키는, 말 그대로 엑소더스 시키는 중국의 영향력이 또 있어요. 그래서 돈이 되지 않고 가성비가 낮은 산업에 대해서 중국에서 퇴출시키고, 지금 선진국과 하는 지금 이러한 것들을 시키는 중국이 지금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 내용은 제가 따로 영상을 올려드렸으니까 그것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중국이 결코 이 일을 해야 될 이유는 없었다. 미국에게 수그리고 들어와서 했으면 진작 끝났을 일을 이렇게 하지 않고 버티고 있고, 또 중국 내에서도 다른 비싸게라도 미국과 관련되어 있는 나라들에게 손을 벌리면 충분히 할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아가리에 들어가지 않고 싶어하는 중국이 버티다가 지금 이런 문제들이 벌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제 내용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